자, 5분 안에 기침 잡기 꿀팁입니다. 천돌혈 지압과 도라지 감초차. 안녕하세요. 염증 팍 건강과 박미경 TV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마른 기침, 잔 기침이 계속될 때는 인후 건조증을 의심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대부분 구강 건조증이 심해지면 목의 건조증, 인후 건조증까지 발전이 되어서 뭐 지속되는 기침이나 목소리 변화, 이물감, 칼칼함 이런 증상들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. 자, 이럴 때 폐까지 건조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건조증 해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제가 뭐 환자분들도 많이 오지만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계기가 있어요.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죠. 지금도 말을 하지만 여러분 진료실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하잖아요. 근데 방송을 하게 되면은 녹화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생방송할 때 갑자기 목이 뭔가 마르거나 잠기거나 기침 나거나 이럴 때 너무 곤란해요. 물을 잘 못 마시고 말을 많이 했을 때나 아니면 커피를 지나치게 마셨을 때 이렇게 목이 확 잠긴다든지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방송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좀 실수할까봐 물도 많이 마셔보려고 하고 카페인은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해요. 근데 또 그게 잘 안 되는 게 집중해야 되잖아요. 제가 딱 어텐션 해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 또 졸릴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카페인도 찾게 되고 또 이거 목 축이려고 물 많이 마시게 되면은 방송 중에 또 끊고 화장실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곤란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잘 커피랑 물 조절이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건조한 목을 촉촉하게 만드는 노하우, 그리고 기침을 멈추는 노하우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기침뚝 지압과 목 촉촉차입니다. 기침 진정시키는 천돌혈입니다. 천돌혈, 하늘 굴뚝이라는 뜻인데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 쇄골 다 있으시잖아요. 이렇게 우리 카라 안쪽에 이렇게 양옆으로 쇄골이 있고 그 가운데에 흉골이 있어요. 흉골은 넥타이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뼈가 흉골인데 뭐 복장뼈라고도 해요. 복장이 터진다 할 때 이 복장이거든요. 근데 이 복장뼈 흉골 위쪽으로 이렇게 숟가락 얹어놓은 것처럼 쏙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. 자, 이 자리가 바로 천돌혈이에요. 자, 여기를 기침이 나오려고 할 때 잘 눌러서 비벼주면 목이 간질간질했다가도 진정이 되고 기침을 이렇게 누르는 데 도움이 돼요. 이거 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천돌혈에다가 대고 이거를 아래쪽으로 약간 동글동글하게 비비면서 이렇게 아래로 아래로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방송하다가 목이 간질간질 뭔가 기침 나올 것 같으면은 카메라 저 안 비출 때 열심히 이걸 하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자주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기침에는 어떤 차가 좋을까요?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. 목이 건조하고 기침이 자주 날 때 어떤 차가 좋을까요? 자, 물론 각 개인별로 뭐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대부분의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드셔라 이렇게 추천드리는 차가 있어요. 바로 감길탕이라는 처방인데요. 감, 길 이 두 가지 감초, 길경으로 되어 있는 간단한 처방입니다. 동의보감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. 감길탕은 찬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목구멍이 음식을 넘기거나 뱉지 못하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인후염, 편도염, 천식 이렇게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에 쓰이는 처방입니다. 감 할 때 감초는요, 전신에 염증을 내리는 작용이 있고 또 목을 촉촉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요. 그리고 길, 길경, 도라지인데요. 도라지는 가래가 맺힌 것을 풀어내고 그리고 가슴을 소통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특히 길경 도라지는 우리 몸의 각 부위 중에서 명치에서 목까지 이 흉부에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후건조증이 있고 기침이 날 때 정말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비율을 알려드릴 텐데 감초와 도라지는 1:3 비율로 사용합니다. 감초 10g, 도라지 30g에 물 2리터예요. 그래서 물 2리터를 이제 끓인 다음에 불을 잠깐 끈 상태에서 감초를 넣고
한 5시간 정도 우려내고 그 다음에 감초는 건져내고 나서 도라지를 넣어서 10분 정도 끓인 뒤에 도라지를 건져낸 후에 차로 드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만든 것을 이틀에 걸쳐서 마시면 됩니다. 자, 주의하실 점은요, 감초는 뭐 약방의 감초다 해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약재이지만 이게 좋다고 해서 너무 과량 복용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외국에 보고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은 하루에 몇백 그램씩 과용을 했을 때 저칼륨 혈증이라든지 혈압 상승 이런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는데요. 여러분들 중에서 뭐 심장의 문제라든지 혈당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, 이런 분들은 감초를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. 그리고 나는 그래도 감초 먹기가 좀 걱정돼 라고 하신다면 감초 대신에 꿀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. 오늘 알려드린 기침 뚝 지압과 목 촉촉 도라지 감초차로 마른 기침, 인후 건조증에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